The Venerable Mother Pak Chongsu of the One Buddhism spreads love to the poor and tormented people all around the world. She has led a life as a Buddhist and has spent her life volunteering and praying for others. The cantata performance dedicated to Mother Pak Chongsu sheds light on the past 80 years. The performance was held to pay respect to a person's novel life, and it was an event where we can see the harmony of religions. She visited 55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did her best to break down poverty, illiteracy, and diseases. She had traveled all around the world and continuously did relief activities. Mother Pak Chongsu volunteers and spreads love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Let us learn about the true value of life and the philosophies on this edition of The Interview. Welcome to The Interview. The practice of love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nationalities, ideologies, and religion. Today we have a guest who practices such a life and spreads love to everyone she touches. It's my pleasure to welcome Pak Chongsu, the provost of One Buddhis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먼저 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아리랑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Happy New Year, everyone all over the world. I'm very happy to be here now.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복하고 이 쪽진머리가 아주 단아하고 고우세요. 늘 이렇게 입고 생활하시는 거죠? 네, 그러죠. 네, 지난해 팔순이셨다고 하는데 정말 연세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고우십니다. 아유. 새해를 맞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은혜롭습니다. 네. 저는 작년 한 해가 개인적으로 큰 일이 많았어요. 작년에 또 특히 그 불교계에 아주 큰 상이죠. 만해 평화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했던 일에 비해서 참 상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만회상은 아주 큰 상이고 다른 사람이 받을 때 항상 이렇게 우러러 봤어요. 그래도 그 상에 내게로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제3회 여성이 한 분 받으셨어요. 네. 17년 만에 제가 타게 돼서 제가 마치 발견된 사람 같고 기뻐요. 네, 네. 말씀하셨듯이 만해대상뿐만 아니라 상을 많이 받으셨고요. 또 각국에서 주는 훈장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2010년에는 노벨 평화상 최종 후보자 10명 중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교무님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 상들을 받을 때 또 훈장을 받으실 때 느낌이 어떠신지요? 그 노벨 평화상은 그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이광규 교수님을 저를 추천하셨어요. 그래 그걸 추천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사양했어요. 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텐데 무슨 헛수고를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종 10인에 들어가셨으니 이제 김대중 대통령처럼 수상을 하시도록 내가 좀 그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소식이 와서 제가 최종 10인인 것도 알고요. 그때 하셨군요. 네. 네. 영광스럽죠. 그냥 수상은 못했지만 영광스럽고요.
감사하고 언제나 상을 받을 때는 그 상에 새롭게 격려가 되고 네. 저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정말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셨는데요. 그 많은 활동들의 시작점이 된 첫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매번 그런 그 내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계기가 있죠. 가령 뭐 성 라자로 마을을 도울 때, 나환자를 도울 때도 3월에 이렇게 좀 봄바람이 차가울 때 갔는데 나는 그전에는 그렇게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가서 그때 처음 봤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분 중에 서양 수녀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봄바람에 춥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느라고 손마디가 이렇게 좀 우리보다 더 굵잖아요, 외국 분들은. 네. 근데 벌겋게 이렇게 부어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참 미안했어요. 네. 그런 것이 더 뭐 굉장히 거룩한 의미부여를 하기 전에 그런 거가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이렇게 여러 종교에서 성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좋게 하려고 하는 동척사업이다. 네. 이게 좋은 일이니까 나도 손을 맞잡아서 함께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한센인들을 돕기 위해서 15년 동안 엿둡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성 라자로 마을은 이경재 신부님이 처음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 마을을 가꾸기 시작할 때 참 집을 많이 지었는데 그 집을 지을 때마다 나도 벽돌을 한 장씩 쌓겠다. 그래서 내 집 짓듯이 했어요. 네. 엿장사를 15년간 했는데 그게 이문이 작지 않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출가하신 지 올해로 60년 정도 되셨죠? 네, 저는 59년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한국 경제가 참 어려울 때죠. 너무 어려울 때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고 그때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 남자 친구들도 그렇게 상급학교 가는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너도 시집 갈 거 없어. 응? 너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네. 그 길이 좋은 길이다. 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어미는 너를 끝까지 가르칠 테다. 네. 응? 중학교도 가르치고 고등학교도 가르치고 대학도 가르치고 끝까지 가르칠 테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도 뭐 우리가 이렇게 출가해갖고 각 교당에서 교무로 생활할 때도 스승의 날이 되면 사직교당 스승에게 그렇게 해서 편지를 쓰세요. 이 어미까지도 꼭 제도하는 그런 법력 있는 스승이 돼달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 네. 교우님 그런 봉사활동이 국내를 넘어서 55개국에서 계속 이어나가셨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말씀 잠시 후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Mother Pak Chong-su is residing in the house with the story of life. This is a place which shows the past 80 years of her life. Moses' 무덤이야. 근데 이렇게 바라본 마음. 이 사진이요? 예. 모세가 숨을 거두었다는 느보산에서. 박 청수 이랬는데 이거는 법정 스님 글씨예요. 법정 스님 편지. 이 글을 열화당에서 이렇게 제목으로 썼어요. 봤던 이야기 저거는 자서전이에요. 세상을 돕고 이런 거를 받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세계를 돕고 봉사활동한 나의 일생이 담긴 거죠. 뒤처진 사람,
또 누군가 잘못해갖고 어지럽혀놓은데 이런 데를 반듯하게 바르게 밝게 종교인들이 자기 몸과 마음만 닦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러한 곳을 발견해갖고 하나씩 해결하고. This is a museum which shows the life of Mother Pak Chong-soo. One side of the museum is covered with materials which show that she has helped in 55 countries and visited 53 nations. This is a remarkable feat which shows how she had lived until now. 50m 아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 그런 거를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하고 미얀마하고 캄보디아하고 합해서 270개 우물을 팠으니까 우물 하나만 있어도 목마른 사람들이 다 안 돼. 그분의 장점은 뭐냐면 이 한센인들을 아무런 그 거리감 없이 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또 같이 얼싸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 안 못 보는 이런 환자들한테 가서는 날 좀 보소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서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The course of Mother Pak Chong-soo's life was supplemented into a song, and veterans in the cultural industries have come together to put on a cantata performance for her. 그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익혀야 될 그런 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5개국에서) 무지와 빈곤과 가난을 퇴치하는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첫 해외 구호 활동을 하신 나라가 어디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나는 정말 내 생명이 불완전 연소되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겠다. 출가해서 그런 마음인데 1987년에 인도 여행을 갔는데 네. 그 뭄바이에서 인도가 궁금하니까 새벽에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런데 하얀 자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인도 사람들은 하얀 자루를 저렇게 밖에다 내놓고 자나 그랬죠. 근데 나중에 날이 밝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혼예불을 적시고 사람이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였어요. 아, 노숙자. 그때 인도 가난이 내 살갗에 딱 달라붙는 것 네. 같았어요. 3년 후에 한국에서 불교도 우이대회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떤 스님이 내 편지를 가지고 인편으로 가지고 왔대요. 그랬는데 그게 또 히말라야를 가서 라다크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옷도 보내고 그런 일들이 한 10년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일거리가 거기서 생겼어요.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를 드림필드로 바꾸셨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아픔을 또 느끼셨는데 캄보디아의 아픔은 어떤 것이었나요? 영국에 데이비드 영이라는 노신사가 나보고 캄보디아의 지뢰를 제거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내가 무슨 반지를 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종교를 볼 때는 여성 성직자가 무슨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지뢰를 제거하나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나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청을 하게 됐을까? 그냥 간단하게 거절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000달러를 만들어가지고 스위스 MRA 본부로 보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저기 지뢰 제거는 기관이 아니라 거기서 연락이 오기를 아니, 당신이 보내준 3,000달러로 캄보디아 평화 원탁회의를 하겠다. 그래갖고 캄보디아의 각 정파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평화 원탁회의를 할 테니 당신도 와라. 그래서 나도 가서 그때 뜻있게 참석은 했지만 지뢰 제거를 해야지. 지뢰 제거를. 정말 고마워요. 11만 달러를 모금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네.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60이 가깝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시집을 안 보내갖고 아들도 딸도 사이도 없으니 한갑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당신이 책임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천만 원씩 적금을 넣으셨어요. 네. 그래갖고 주셨어.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내가 어째서, 우리 어머니는 택시도 못 타세요. 네. 택시비 가까워서. 내가 뭐 때문에 어머니 천만 원을 내가 어디 못 가본 나라가 있나 왜 받느냐 안 한다고. 그래갖고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 그러다가 제가 막 지뢰를 제거하려고 정말 응급 환자를 병원에 있는 것처럼 애를 쓰니까 그래 네가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니까 이 돈을 그때 버려.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거 지뢰 제거하는데 보탤게요. 그렇게 해갖고 그래도 뭐 정말 제가 호소력이 있었든지 11만 달러를 모금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못 돕고요. 영국의 할로재단이 세계 그런 그 지뢰가 있는 밭을 다 지뢰를 탐지를 해갖고 제거를 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받으니까 1만 평 정도를 청소를 했어요. 네. 1만 평 정도를 청소를 했고 거기에서 그 묻힌 지뢰를 캐낸 걸로 보니까 결국 나는 한 100명 정도의 인명 피해를 막았더라고요. 살렸다. 네. 그래서 정말. 누군가 다리가 네. 절단될 걸 막고 네. 누군가 손이 없어질 걸 누군가 죽을 걸 누군가 맹인이 될 걸 내가 막았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지뢰를 제거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구촌 곳곳을 다니시면서 정말 무지와 질병과 가난 이런 것을 퇴치하는 이야기를 좀 더 영상을 보면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other Pak Cheong-su crosses the boundaries between religion, politics, and nationalities, and she volunteers and spreads love to the needy. She has traveled to 55 countries, and she does humanitarian aid in a very practical and steady manner. The miraculous stories which unfolded through her humanitarian deeds are an impetus for her to be active, even though she's over the age of 80. The region of Ladakh, known as Sky Village, is in a high-altitude mountain covered with snow in the Himalayas in northern India. Her relationship with this place began in the fall of 1990. She established schools and hospitals in this region and sent 6 containers filled with warm winter clothes and blankets for the people who are withstanding cold winters in the high altitude. The Cambodian killing fields are a number of sites in Cambodia where collectively more than a million people were killed and buried by the Khmer Rouge regime. These areas have more mines than its population. She set up a hospital and helped the refugees. She collected a donation and approximately 35,583 square feet of land was removed of mines. She prevented 100 people from losing their arms and legs. Africa is a continent where its people are suffering from starvation as well as civil war disputes. She happened to read an article in 1991 and she began to spread love. With the collaboration of 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she sent medical aid to Africa and began collecting donations. Mother Pak Cheong-su has captivated the global community and she's very passionate and thinks highly of life. That is why she has been able to travel to 55 countries and spread love and warmth to everyone. Last year, the 삶을 대상으로 주제로 한 칸타타가 공연이 됐습니다. 생존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칸타타를 만드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나환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나도 물론 뭐 아까 20억이나 들었다 그러지만 내가 가져가는 뭐 떡이나 엿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나의 따뜻한 마음 응? 다른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러지 않는 마음 가족도 안 오는데 내가 늘 오는 거 기다리면 오는 거 만나면 반가운 거 나내면 우리는 또 그립고 또 기다리는 거 그거를 내가 30년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나 환자들의 색다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환자들은 교무님 천주교에는 박애가 있는데 원불교에는 박박애가 있나 봐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게.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노래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노래하고 사회하고 춤추고 네. 막 이렇게 하면서 해요. 신부님이 빤히 바라다 보든지 수녀님들이 빤히 바라다 보든지 말고 그냥 내 맘대로 나 환자들이 한순간이라도 즐겁게 네, 정말 모두를 다 시름을 잊고 다만 기쁘게 해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30년을 했는데 30주년이 마지막이니까 나는 내 나대로 또 아쉽지요. 이제는 더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하는 대로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 내가 나 환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춤추고 그러는 게 강원용 목사님이 아니 박규모한테 저런 데가 있어? 그러셨대요. 아니 박규모한테 저런 데가 있어? 저렇게 환자들하고 덩실덩실 춤추고 너나 없이 저런 데가 있어? 그런데 김은환 교수가 거기서 같이 듣는데 그걸 그 말이 보시고 이제 한 줄기 네. 바람 시로 같이. 쓰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네. 나에 대해서 칸타타 시를 네. 써서 5년 전에 보내셨어요. 네. 뜻밖의 그분이 당뇨 후유증으로 발가락을 두 개를 절단을 하시고 아이고. 네, 네 지금 심부전증으로 한 주에 네 번 저기 투석을 하세요. 투석이라고 그러나요? 네, 투석이라고 네, 투석을 하세요. 네. 그래갖고 내 생각에 아우 나는 이거를 노래를 짓고 노래를 해야 되려나 보다. 만약에 저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그 영전 앞에 가서 내가 뜨거운 눈물만 흘리고 말 것인가. 내가 저분에게 10년이나 나를 가슴에 두고 이렇게 시를 썼으니 이게 다 부끄럽고 나로서는 참 거북한 일이지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하여튼 거기에다 또 누가 다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걸 이원파 선생이 곡을 붙이고 익산에서 처음 서울에서 됐죠. 두 번째 네. 이렇게 해갖고 그 노래를 해요. 거기서 그 저기 캄보디아를 가기 위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익산에서 했는데 그때 거기를 가면 좋은데 김은환 교수 의사가 당신이 한 시간 이상을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낭패잖아. 내가 그걸 들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다 들어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에서 또 공연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래서 한 1천 명이 더 봤지만 무슨 다 저기 그게 다 나를 이렇게 좋게 내가 살아온 세월을 다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다 조금 부끄럽고 어색한 건데 내가 정말 걱정도 많고 그래서 일평생 살고 나면 늙어서 사람을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늙으셨습니다. 근데 아니야. 근데 내가 81세인데 네. 지금 내가 얼굴이 괜찮대요. 볼만하대요. 네, 좋으세요. 네, 늙어 빠지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나는 아리랑 이 TV 시청자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다 각각 욕심을 줄이고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온전해지면 저절로 평화가 생긴다. 네. 네. 그래서 네. 나는 새해 듣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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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님 저기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 시청자분들 중에는 삶의 가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그들을 위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에도 탄핵 정국으로 어렵고 이러지만 이런 것이 본심만 지키면 본심만 지키고 내가 어떤 역경 난경 기쁨 순경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본심만 지키고 양심만 지키고 그런 거를 뭐라 그래? 도덕성이 건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도덕성이 건강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근사한 옷을 안 입어도. 그래서 본분의 본분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네. 네, 분수에 편안하면서 네. 살기만 아까 하면 아까 마음이 맑으면 뭐 세상이 네. 편하다 이렇게 마음이 맑고 마음이 밝고 그러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맑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네. 이런 메시지를 네. 주시는 거죠.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도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한 사람의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그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비칠 수 있는지 오늘 정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